같이 붙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목도리처럼 감듯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좀 약간 레슬링 기술 좀 진지하게. 우리 이제 또 다현 코치가 나오면 약간 웃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진지하게. 웃긴 캐릭터 잡혔어 지금. 아 진짜요? 네.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화영님 그럼 안목을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고 안목 잡혔을 때 상황별 대처 방법 네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코치님 두 개, 나 두 개. 네, 사이좋게. 레슬링 기술이 이게 엄청 많아요. 제가 이게 그치, 뭐 풀면은 맞아요. 이게 뭐 한 시간 동안 안목 잡혔을 때 쓰는 거 알려줄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한 시간 동안 풀면 또 지루하다고. 지루하죠. 또 안 봐요. 코치님 두 개 먼저. 생각해봤어요? 생각은 해봤죠. 생각은 오케이. 해봤는데. 네. 코치님 잘 쓰는 기술이에요? 많이 쓰긴 했어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네. 들어왔는데 내가 스트레스. 안목 잡혔을 때 오른쪽으로 줘.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응.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잡혔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골절을 딱 골반을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회전하면서. 아. 이 상태에서. 아. 이것도 있고. 이렇게 끝낸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일단 내 목이 잡혔을 때 항상 이쪽으로 빠지는 게 돌려줘야 돼. 상대방이 목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려줘야 돼. 벌려준 상태에서 돌면서 골반을 이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돌려주면서 내가 일어났을 때 이 상태에서도 내 돌아 빠지게 돼요. 만약에 일어났으면 허리 태클도 되고. 아이씨 너무 많이 가지 마. 이게 잡으니까 다 하고 싶어져. 정말 저희가 하루 종일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일단 레슬링 기술로 여기 하나만 쓸게요. 뭐야 저기 하고 있어 기현아. 네. 자기 빼고 하는 줄 알고. 이게 보시면 막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레슬링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고비라고 다 알고 계세요. 아 고비. 비하인 돌아가라. 네, 뒤로 돌아가는 거. 상대방이 댓글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회전이 중요합니다. 회전. 상대방 골반을 밀고 끼워주면 골반을 미는 건 더 이상 못 오게끔 못 오게끔 회전을 못 하게끔 상대방이 그 다음에 돌아 빠지기 요것도 잡혔을 때 잡히지 최대한 위쪽 잡으면 좋습니다. 네. 왼다리는 살려주고 오른다리가 이쪽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 대신 멀리 가면 그대로 이렇게 제껴지기 때문에 네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목이랑 같이 붙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목도리처럼 감듯이 붙여놓고 머리로 미는 거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주짓수 하셨던 분들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4점 포인트 백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레슬링에서도 이 드립을 하는데 이 하나 그다음에 돌아서 돌아가. 그렇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다리는 세워놓고 목이 이렇게 빠지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구리까지 가는 건데. 아, 야. 골반 밀고 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거 하나랑 팔 잡은 상태에서 회전해서 돌아나오는 거. 네. 자, 제 차례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턱이랑 팔 잡은 그 앞목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앞목 잡은 상황이 아니라 이 겨드랑이 쪽만 잡은 앞통 잡은 상황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프레스 이렇게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 다현 코치님이 마지막에 설명해줬던 거랑 똑같아요. 자, 다리 하나 살리고 머리 하나 빼고 다리가 나가면서 4점 포인트 빼기처럼 나가. 근데 아까는 다현 코치님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나가서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로 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머리 빠지고 팡! 이 상태에서 머리 하나 빼고 팡!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수원에 지금 곡정고등학교 코치님이 계시는데 네. 아... 잘 쓰세요. 주특기였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저한테 항상 설명해 주셨어요. 인사이드 태클 들어가서 네. 상대방이 방어했어. 방어해도 무섭지가 않으시대. 왜냐면 요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싹 들어가는데 방어했어. 여기서 푹! 빠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 엘보로 상대방 얼굴을 때린다고 생각해요. 때린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 하나. 자, 요거는 이제 안목 잡은 상황이에요. 3도 딱 잡고 옆으로 빠져나가. 근데 상대방이 안 빠져나가려고 돌아. 돌 때 이 상태에서 매어 넘기기. 이때 중요한 건 3도를 꽉 잡는 거예요. 3도를 꽉 잡고 반대 쏘는 상대방 허벅지 안쪽을 쳐주는 거예요. 돌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안목 잡혔을 때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좀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아마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 하나는 되겠지.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성공이야. 네. 그럼 무사하면 안 돼요. 그렇지. 마감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이렇게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레슬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저 기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아 근데 댓글 중에 다영코치님 뭐 전청도 막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입니까? 요즘 좀 핫한가 봐. 댓글 한번 강해. 그러니까 초청해서 그분들 말도 못 끊에게 작은 고추가 매운 걸 좀 보여줘야 돼. 울지 마세요 당하고.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